이번 영상은 이렇게 귀여운 토끼 모자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영상은 1편이랑 2편이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영상은 1편이고요. 이 모자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이 고양이가 착용한 모자는 스몰 사이즈예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띄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그래서 이거 모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 측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자가 이쪽에서 이렇게 씌워지기 때문에요. 측정을 귀를 약간 조금만 접어서, 그래도 귀는 요거 약간 포함은 시켜야 돼요. 귀 조금 포함시켜서 이렇게 여유 있게 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29cm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29cm. 그리고 이 모자는 사실 귀가 이렇게 위로 나와 있는 애들한테 어울리는 모자이기 때문에 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애들은 조금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씌우게 됐을 때는 위에가 많이 비고요. 여기 뒤에가 조금 뜨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씌우셔도 되긴 하는데요. 조금 더 예쁘게 씌우시려면 귀를 약간 위쪽에 넣어줘서 이렇게 입히면은 조금 더 예쁜 모자가 완성돼요. 나중에 귀 여기 연결해서 달면은 귀가 무겁기 때문에 여기 위에가 약간 볼륨 있어 보이고요. 여기가 채워집니다. 귀 튀어나온 애들처럼. 근데 귀가 애초에 잘 꺾이지 않는 반려동물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귀가 워낙 닫혀있는 애들은 답답하니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은 조금 통풍도 되고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히면은 아까랑 핏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가 내려와 있는 강아지들은 귀를 약간 이렇게 올려서 여유 있게 측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유 있게 측정하신 다음에 얘는 한 42cm가 나와요. 그래서 한 41에서 44, 40에서 43, 4. 요만큼 된 강아지들은 엑스라지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사이즈 표는 적어 놓도록 할게요. 요거 확인하시고 맞게 만드시면 됩니다. 재료는 이렇게 두 가지 실이 필요해요. 귀 안쪽 실을 다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안쪽 실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에는 이제 원하는 실 하시면 되겠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베이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코바늘은 5호를 사용했어요. 실 두께는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위랑 돗바늘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시작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게요.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 통과시켜서 실을 끌어와서 통과. 그리고 바로 사슬 두 개를 할게요. 한 개, 두 개. 그리고 원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요. 풀리지 않게 손으로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10개 할게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그대로 구멍에 집어넣고 이렇게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게 한 개죠? 10개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를 했어요. 그리고 요 작은 실을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살짝만.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면 여기. 지금 여기 원 안에 두 가닥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짧아졌을 거예요. 지금 요 짧아진 실을 다시 이렇게 위쪽을, 여기 위쪽을 잡아당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모아지고 있어요. 여기 구멍이 완전히 안 보여질 때까지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벌려봐도 이제 빈틈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음에 다시 여기 맨 처음에 살짝 잡아당겼던 이 짧은 실도 쭉 잡아당기면은 이제 완벽하게 고정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풀리고요. 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기둥코 사슬 두 개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코로 생각을 안할 거예요. 한 길긴뜨기 한 거를 무조건 첫 번째 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둥코는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한 길긴뜨기 첫 번째에다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열 코를 세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여기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간 여기 좁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요거 당기느라 여기가 조금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손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위에 V자 모양 있죠? 여기 이렇게 넣고 빼뜨기.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다음 단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빼뜨기 항상 빼뜨기 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요 바늘이랑 여기 지금 긴실 있죠? 얘를 잡고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빼뜨기 끝이 마무리가 잘 돼요. 요게 지금 빼뜨기 하느라 여기 잠깐 반코 정도가 생긴 건데 요게 이제 나중에 길어져가지고 하나의 코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팍잘 당겨서 여기를 좁혀줘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단 시작할 때는 무조건 사슬 두 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 코에 두 개씩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는 지금 우리가 기둥코 두개 했던데 이렇게 당겨 보시면 아래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여기 제일 약간 작은 코처럼 보이는 데 있죠. 이렇게 반코처럼 보이는 곳. 여기 사슬 그냥 사슬에 바로 앞부분에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앞부분에 넣고 한 길긴뜨기 두 개씩 하나 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다가 또 하나를 할게요. 이렇게 한 코마다 두 개씩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열 코를 떴잖아요. 이제 한 코에 두 개씩이니까 스무 코가 되겠죠. 다음 코에도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한개 더. 자,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여기까지 떠올게요. 자, 이렇게 떴고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부분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면은 숫자를 세면 돼요. 자, 여기 기둥코 처음에 요거 한 거는 코가 아니에요. 요거 두 개는. 그래서 요 옆에 한 길긴뜨기 두개한 것부터 세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 둘 이렇게 세면 되겠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이렇게 완성이 이제 됐으면은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또 여기 기둥코 두개 지나서 기둥코 한 개는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여기 첫 번째 잘 보시고 얘랑 얘 위에 있는 애. 그냥 얘랑 얘 위에 쪽 보시면 여기 코거든요.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넣고 빼뜨기. 빼뜨기 하고 무조건 한번 이렇게 쫙 당길게요. 이 원형을 일자로 쭉 뜨고 싶으면은 이게 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두 배가 됐잖아요. 이제부터는 한 코에 하나하고 그 다음 코에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에 하나, 네 번째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 기둥코 한 개, 두개 해주시고요. 기둥코 바로 아래.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반코처럼 보이는 요 부분 있죠? 기둥코 바로 아래 구멍 여기에 넣고 한 길긴뜨기 하나. 자, 이제 세 번째 단이죠. 세 번째 단은 하나 둘 하나 둘이라고 했죠. 두 번째 코마다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 하나 있고 두 번째 코에 두개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둘 그리고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할게요. 다시 하나 그 옆에 둘. 하나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 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옆에 둘. 요것도 쭉 끝까지 다 떠올게요. 자, 요렇게 세 번째 단도 끝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처음에 10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은 항상 10개가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두 개씩 하는 게총 10번이었죠. 10코니까. 세 번째 단에서는 하나, 둘. 요게 이제 한 규칙이라고 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게 이제 10번 반복돼요. 하나, 둘이 한 규칙이고요. 그게 총 10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끝은 두 개로 끝나야 돼요. 왜냐면 하나, 둘. 요게 한 규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코처럼 여기 하나 더 떠야겠다 이렇게 보여도 요거는 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빼뛰기 할때 헐렁하게 빼뛰기 하면은 여기 코가 늘어나서 코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를 코로 생각하고 뛰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다시 빼뛰기를 해야겠죠? 빼뛰기는 여기 두개 이제 위에 보면은 있어요. 하나, 둘, 여기 두개 위에 보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잘 벌려보시고, 두 개, 한 개. 얘는 기둥코. 해서 여기 한 개.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한거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원형뛰기 규칙은 계속 반복이 돼요. 이제 네 번째 단은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세 번째 코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규칙이 하나, 하나, 둘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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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런 식으로 여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하는 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보시면은 사이즈마다 여기 단이 한 개씩 늘어나거든요. 지금 1, 2, 3, 세 번째 단까지 한 거는 이제 X스몰 사이즈예요. 이렇게. 이제 X스몰 뜨실 분들은 이렇게 세 번째 단에서 일단 멈춰 주시면 돼요. 일단 원형뜨기를 다 같이 해온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는 여기서 한 단 더 하셔야 돼요. 여기 네 번째 단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1, 2, 3, 4. 여기 다섯 번째 단부터는 끊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1, 2, 3, 4. 네 번째 단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이제 미디움 사이즈는 1, 2, 3, 4, 5. 다섯 번째 단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라지 사이즈는 1, 2, 3, 4, 5, 6. 여섯 번째 단까지. 그리고 엑스라지는 1, 2, 3, 4, 5, 6, 7. 일곱 번째 단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규칙을 여기 잘 보면은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뭔가. 약간의 미세한 선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여기 요게 다 이제 늘어난 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가 이제 한 규칙이 자꾸 늘어나는 건데 보시면은 처음에 두 코, 여기 두 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 둘, 그 다음엔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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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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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 다음에 1, 2, 3, 4, 5, 6, 여섯 번째에서 늘리고, 1, 2, 3, 4, 5, 6, 1, 2, 3, 4, 5, 6, 7, 일곱 번째에서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규칙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계속 또한 가지 이제 잘 보시면은 규칙이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코 늘린 데 있죠? 코 늘린 데에 마지막 코에서 또 늘어나요. 두 개로. 여기 두개 보시면은 요둘 중에 마지막 코에서 또두 개로 늘어나고 여기 중에선 또 여기서 늘어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요쪽 끝에서 자꾸 두 번째 끝에서 늘어나죠. 요 규칙도 잘 보시면 되고요. 뜰때 계속해서 이제 숫자를 보셔야 돼요. 하나 둘 맞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어디를 안 늘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 개수가 달라지죠. 그리고 코 개수는 항상 10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단마다.
그래서 첫 번째 10코, 두 번째 20코, 30, 40, 50, 60, 70. 이렇게 X라지는 이제 70코까지 떠오면 되는 거예요. 라지는 60코, 미디움은 50, 이런 식으로. 저는 요거 샘플은 이제 스몰 사이즈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한번더 떠야겠죠. 네 번째 단까지 해야 되니까 1, 2, 3. 네 번째 단까지.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여기 아랫단 보시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두 코로 늘어난데 끝에, 마지막 코에서 또두 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규칙을 잘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일단 저는 스몰 사이즈를 뜰 거기 때문에 1, 2, 3, 4, 네 번째 단까지 다 만들어 올게요. 저는 요렇게 1, 2, 3, 4, 네 번째 단까지 다 해왔고요. 제 거는 이제 스몰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모자가 이제 뒤통수 부분을 다한 거예요. 뒤통수 부분을 다 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쭉 뜨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사이즈가 다 달라도 규칙은 똑같기 때문에 영상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각 사이즈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규칙이 있죠. 저는 이전에 하나하나 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은 하나하나하나 둘을 해야 돼요. 1, 2, 3, 4, 네 번째에 늘리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도 아랫단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다음 단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1, 2, 3, 이렇게 세 번째에서 늘리는 요게 하나의 패턴이라 했죠.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총 10번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은 빼고, 그러니까 요 마지막 두 번의 규칙은 빼고, 거기까지 쭉 떠줄 거예요. 이렇게 모자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미디움 사이즈도 그 다음 단, 1, 2, 3, 4, 5, 다섯 번째 단까지 떴어요. 그리고, 쭉 패턴이 반복되다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는 안뜬 거예요. 요건 두 개의 규칙이 요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움은 이제 10코 빼고 쭉 떠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0코. 요거는 맨 나중에 뜬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린 여기 윗부분 뜰 거예요. 지금 요 아랫단은 맨 마지막 단이에요. 자, 그래서 스몰은 1, 2, 3, 4, 5, 6, 7, 8. 8코 빼고 쭉 떠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쨌든 이 위쪽에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스몰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규칙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코에서 늘리기로 했죠? 그래서 하나 있고, 둘, 셋, 넷. 네 번째에서 두 개. 다시 1, 2, 3, 4. 네 번째에서 두 개. 이렇게. 지금 두 패턴 뜬 거죠? 두 개의 규칙 떴어요. 그래서 요두 개의 규칙, 마지막 두번 규칙이 빼고 쭉뜰 거예요. 8코 빼고 뜨면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제가 여기 적어 놓을 테니까 여기 몇코 빼고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각 사이즈마다 뭐 X라지는 14코 빼고 다 떠주시면 되고요. 라지는 12코 빼고 쭉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맨 마지막 2코는 여기 코라고 보이지만 코 아니라고 했어요. 요거 절대 세면 안 돼요, 숫자. 그래서 여기 두 개. 두개 끝난 여기부터 숫자 세면 돼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8코 빼기로 했죠? 보시면은 여기 8코 다음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제가 여기 몇코 빼라고 한데 있죠? 거기 전코 보면은 이렇게 두 개로 끝나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우리가 지금 요거 하는 것도 두개 해는 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쭉 반복을 해올게요. 자, 이렇게 다 떠왔고요. 이제 남은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코 맞죠? 그리고 두개 늘리는 걸로 해서 끝났어요. 자,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각 사이즈마다 이제 다음 단의 규칙을 반복하되 두 개의 규칙을 빼놓고 쭉 떠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가 앞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제 여기가 목 쪽이 되고요. 여기가 머리 위쪽이 돼요. 이렇게 해서 떠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뜬 거예요. 이제 다음 단은 이제 규칙이 없고요.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여기서 바로 하나, 둘 해주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우리가 사슬 두개 해준 데 있죠? 기둥코는 하나의 코라고 생각을 안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 쪽 나온 바로 앞에 코 있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1, 2, 3, 세 번째로 보이는 이 부분. 여기 맨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여기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코 늘림 없고요. 무조건 한 코에 한 개씩 쭉 끝까지 늘 거예요. 이거를 전체 다 4단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대로 단 무조건 4단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 요거 일단 여기 끝에 한두코 정도 남기고까지 쭉다 떠올게요. 요거 그대로 단 제가 네단 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단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첫 번째 단만 일단 여기 두코 남기고까지 다 떠올게요. 네, 이제 거의 끝부분이고요. 이제 두코 정도 남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코 뜨고 마지막 코는 역시나 이게 분명히 두 코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기둥코 두 개를 해줘서 두 코로 보이긴 해요. 근데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코가 한 개만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코는 항상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코로 보이지만 한 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코 뜨고 이러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뜰게 없긴 하죠. 여기 봐도.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이제 또 사슬 두 개에서 뒤집은 다음에 다시 같은 코부터 이렇게 반복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코에 한 개씩 쭉 뜨는 거를 한 단은 같이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네단 떠오시면 되는 거니까요. 한 단은 같이 했으니까 이제는 세 단만 더 떠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이제 원형 그 다음으로 요 단은 다섯 단이 돼요. 여기 첫 번째는 늘림이 있었던 단이죠, 여기. 그래서 1, 2, 3, 4, 5. 다섯 단까지 완성을 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다 떠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단 1, 2, 3, 4. 네 단이 완성이 됐고요. 아까 여기 늘림단 한단 했으니까 더하면 총 다섯 단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세단더 뜨고 그만할 건데요. 요세 단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역시나 사슬 두 개에서 뒤집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단부터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뒤걸어 한길긴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뒤걸어 한길긴뜨기. 이렇게 반복을 해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앞걸어 한길긴뜨기 먼저 할게요. 얘는 이제 우리가 원래는 여기 코에다 떴잖아요. 요 코가 아니라 여기 몸통에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 기둥들 있죠? 지금 이렇게. 여기 몸통을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대로 그냥 한길긴뜨기 하듯이. 앞걸어 한길긴뜨기예요, 이게. 자, 이제 뒤걸어 한길긴뜨기 할게요. 뒤걸어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고 얘를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뒤에서 몸통이 떠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자, 그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제 앞걸 한길긴뜨기 할게요. 이렇게. 앞걸 한길긴뜨기 할 때는 앞에서 뒤로 찌르고, 다시 앞으로 오기. 이렇게 몸통 잡았죠. 여기서 한길긴뜨기. 뒤걸어는 뒤에서 앞으로 몸통 찔러서 옆에 몸통이죠. 이렇게 뒤로 쑥 다시 빼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요게 반복이 되면서
약간의 그 대바늘 뜨개질한 느낌을 내주고 있어요. 조금 더 빠르게 반복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이시죠? 앞뒤, 앞뒤 이러면서 입체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끝까지 해줄 거예요. 일단은 요 단을 여기 한 2코 정도 남기고까지 쭉다 떠올게요. 자, 지금 2코 정도 남았고요. 마지막은 맨 처음에 기둥코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약간 더큰 한길림 뛰기가 되는 거예요. 얘도 어차피 한 번에 자꾸 뜰 거예요. 2코 남은 거 마지막 앞에 뜨고 그다음 뒤에 뜰때 마지막 코예요, 얘는. 요건 아마 다 똑같이 여기 뒤걸어뜨기로 끝날 건데요. 요게 앞걸어 한길림뛰기로 끝나시는 분들은 여기 코가 한개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그게 크죠. 근데 상관은 없어요. 한코 정도는. 그래서 그냥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실 갖고 오면 돼요. 여기 이렇게 아래로 넣을 게 없으니까 바로 실 갖고 와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넣고 실 갖고 와서 뒤로 빼고 한길림뛰기. 이 상태로 되면은 끝이고요. 다시 한 개, 두 개. 그래서 돌려주세요. 자, 이제는 이 아래 무늬를 잘 보고 뜨셔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는 다시 앞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 그 다음 단은 뒤로 쏙 들어가 있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통 떠줘야겠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뒤. 뒤쪽에서 보면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뒤로 쏙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패턴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뒤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 뒤에서 이렇게. 자, 요것도 이제 끝까지 반복을 해줄 거고요. 끝까지 반복하고 또한단더 떠줄 거예요. 우리가 총세단 뜬다 했는데 지금 한단 하고 두 번째 단 하고 있죠? 마지막은 여기 앞걸어 한길긴뛰기 하고 뒤는 그냥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바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서 넣고 바로 걸어서 뜨면 됩니다.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 끝까지 하고 다시 한단 뜨고 올게요. 이제 여기는 단을 세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잘 당겨 보시면 늘려서 여기 기둥을 세면 돼요. 여기부터 1, 2, 3, 4, 5, 6, 7, 일곱 번째 단이죠. 이런 식으로 세면 되고요. 이렇게 늘려야지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끝까지. 일곱 번째 단 하고 있으니까 여덟 번째 단까지 쭉 떠올게요. 네, 이렇게 이제 끝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너무 조금 좁혀져 있을 수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쭉쭉 잘 늘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다음 단, 여기 밑에, 밑단하고 이제 끈 바로 할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슬 두 개를 일단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뜰게 아니라 그대로 여기 아랫면을 향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앞걸어 뒤걸어 했던 데 말고 여기 옆쪽. 이쪽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얘도 이제 여기 몸통에다가 떠줄 건데요. 일단 얘네들을 이렇게 쫙쫙 손으로 펴줘야지 여기 기둥이 잘 보여요. 아니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몸통. 첫 번째 몸통 얘죠? 얘 여기 큰데, 큰 구멍.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길림뛰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가로줄을 지나, 막혀있는데 지나야지 다음 기둥인 거죠? 얘 지나서 다음 구멍. 기둥. 여기다가 또 하나. 여기다 떴으니까 이제 여기 세 번째. 여기다 해야겠죠? 기둥에 하나.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기 기둥. 네 번째까지만 딱 이렇게 한 개씩 떠줄 거예요. 1, 2, 3, 4. 그 다음부터는 여기 가운데 구멍도
여기 단과 단 사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어요. 여기도 떠줄 거예요. 여기는 사실 이제 작은 구멍이 안 보여서 안뜬 거고요. 약간 줄여지기도 필요해서 안뜬 거고, 여기부터 이제 보이죠? 1, 2, 3, 4. 네개 뜨고 났고, 다음부터는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넣고, 한 길림뜨기. 그 다음에는 기둥. 큰 구멍. 얘한테 하나. 그 다음에는 단과 단 사이에 있는 작은 구멍.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 뜬지를 모르잖아요. 옆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내가 떴나 안 떴나 확인해 보려면은 방금 뜬 거를 이렇게 땡겨 와서 보세요. 얘 여기 떠져 있죠? 몸통에. 그다음에 작은 구멍 여기 하나. 그다음에 기둥이 하나 떠야죠. 그리고 구멍이 하나, 작은 구멍. 다시 기둥. 그리고 구멍, 다시 옆에 기둥, 그리고 딱 이렇게 기둥까지만 하고 끝내주세요. 여기 구멍이 안 떠도 되고요. 이제부터는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아까 전에 여기 뒤통수 부분 떴던데 안뜬 곳이 있었죠? 이제 여기 코가 돌아왔어요.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1, 2, 3, 4, 5, 6, 7, 8. 저는 8개. 아까 이제 자기 사이즈에 맞게. 스몰 사이즈는 여기가 8코가 되겠고요. 미디움은 10코, 라지 12코, 엑스라지 14코. 이런 식으로 되죠. 엑스스몰 6코.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 코에 한 개씩 떠주시면 돼요. 여기 구멍이 약간 크게 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기 사이즈에 맞게 한 길림뜨기 다 했으면은 바로 기둥으로 넘어가세요. 여기 중간 코안 해도 되고요. 기둥. 기둥에 바로 한 길림뜨기. 그리고 중간 코. 기둥.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둥까지 여기. 중간, 단과 단 사이 여기 코까지 했으면은 이제 약간 이쪽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기둥. 여기 이제 기둥만 한 코씩 뜨기로 했죠. 그 다음 기둥. 얘는 그냥 이렇게 한개 통째로 뜨면 돼요. 이렇게 잡고 하나. 그리고 다음 기둥. 가로줄 지나. 다음 기둥. 자, 요 마지막 기둥에서는 조금 다르게 할게요. 일단은 똑같이. 이렇게 크게 넣고 뜬 다음에 미완성 한 길림뜨기로 할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개만 뺀 상태. 여기서 옆쪽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코 보이시나요? 여기 온전한 코 보이는데. 여긴 지금 이상하죠? 여기 말고 여기 코.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여기 코에 한번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도 끌어와서 두 개만 뺄게요. 두개 빼고 한 번에 쭉다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밑단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도 1, 2, 3, 4, 5, 6, 7, 8, 9, 10. 10코 맞죠? 그리고 라지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라지 사이즈는 12코죠. 1, 2, 3, 4, 5, 6, 7, 8, 9, 10, 1, 2. 해서 12코. 엑스스몰 6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다 해주셨으면은 이제 다시 사슬 두 개. 한 개, 두개 해서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그냥 한 코에 한 개씩 한 길림뜨기를 쭉 할게요. 기둥코 나온 첫 번째 여기 코부터 한 길림뜨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한 코에 그냥 한 개씩. 코 늘림 없어요. 줄임도 없고. 쉽죠? 요거를 이제 쭉 여기 끝까지 다쭉 떠올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다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끈을 만들어 볼게요. 끈 사슬 개수는 여기 적어 놓을게요. 자, 이제 사슬 만들 때 이렇게 첫 코가 이렇게 좁혀져 있으면 안 돼요. 여유 있게 이렇게 뺀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이제 35코 할게요. 스몰 사이즈니까. 사슬도 너무 촘촘하게 말고 여유 있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뜬 이 길이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여기가 이제 앞쪽이죠. 이렇게 머리 따운 모양이 앞쪽인데 이렇게 돌려서 뒤쪽에 뜰 거예요. 코 산 여기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앞에 볼록 여기 첫 번째 코인데 얘를 지나치고 두 번째 코부터 뜰 거예요. 얘한테 넣고 실 갖고 와서 빼고 바늘에 있는 것도 빼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좁혀져 있으면 안 돼요. 약간 여유 줘가지고 다시 넣고 빼고 빼고 약간 여유 주고 안 움직이게 이렇게 검지로 잡고 있으면 돼요. 넣고 가져와서 빼고 빼고 여유 있게 주고 한 번에 쭉 이렇게 빼도 돼요. 한 번에 쭉 번에 쭉. 지금 여기 코를 이렇게 촘촘하게 뜨면은 이제 끈이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빼뜨기하고 여기를 여기 코만큼 간격을 이제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렵긴 하죠. 그래서 간격을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일단 끝에 한 두 코 남기고까지 쭉 다 떠올게요. 자, 이제 끝에 한 코가 남았거든요. 여기 한 코는 일단 이게 콘지 아닌지 헷갈리시면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 여기 지금 코 한 개 더 남은 거 맞죠? 여기 위에 한 길긴뜨기 위에 코는 요건데 더 떠진 거 맞죠? 얘 여기 블록 맞아요. 여기까지 쭉 다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려서 다시 여기 맨 첫 번째 한 길긴뜨기 거기다가 넣고 빼뜨기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끈 탕탕탕 하면은 끈 완성이고요. 여기 또 이제 끈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쭉 긴뜨기로 움직여 볼게요. 그냥 바로 바늘에 한번 감아서 옆에 코 여기 빼뜨기 한 코니까 그 옆에 코 가서 넣고 긴뜨기 한 번에 쭉 다시 긴뜨기 한 번에 쭉 실 감아서 넣고 쭉 요거를 일단 마지막 코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 전까지 긴뜨기를 한 코에 한 개씩 쭉 다 떠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 전까지 다 떠줬는데 여기 또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손으로 쭉쭉 당겨서 잘 보셔야 돼요, 위치를. 자, 그래서 마지막 코는 요거 한 개인데 요거 한 코가 마지막 코예요, 여기 마지막 코. 그래서 마지막 코 전까지 긴뜨기 다 해주셨으면은 마지막 코에 가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또 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슬 늘려서 하는 거죠. 요거는 아까 요거랑 같은 코 여기 적어 놓을게요. 그거대로 쭉 다 떠올게요. 요거는 이제 반복이니까 떠오실 줄 아시죠? 그래서 일단 끈 다 뜨고 마무리는 같이 할게요. 마지막 코 아까처럼 안 헷갈리시려면 여기 한 길긴뜨기 한 위에 여기 코 보고 한 개 더 있으면은 여기 뒤에 그냥 한 가닥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해주셨으면 아까 우리가 빼뜨기 했었잖아요. 여기 끝에 걔한테 다시 돌려가지고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몸통 쪽에 첫 번째 코 여기다 넣고 빼뜨기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당기고 다시 사슬 하나 한 다음에 자를게요. 그리고 쭉 당겨서 실 정리할게요. 실은 이제 요거 두 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붓바늘에 끼운 다음에요.
안쪽으로 보내주세요, 일단. 안쪽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뭐 여기서 가볍게 매듭 하나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여긴 끈 부분이라서 여기는 매듭 하나 할게요. 매듭은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살짝 잡고요. 여기서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 움직이게 실을 잡아준 다음에 이것도 안 빠지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얘를 당겨주시면 돼요. 매듭이 여기 묶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안으로 숨길게요. 이게 그냥 숨겨도 자꾸 이게 끈 쪽이니까 잡아당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꼬리실 빠질까봐 매듭 하나 해준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숨겼으면은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그냥 맨 처음 원 안쪽으로 숨기셔도 돼요. 원 안쪽으로 이렇게 원 안쪽으로 넣어서 쭉 여기는 살짝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쭉 자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몰 사이즈 완성이에요. 모자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만 씌워도 일단 귀엽기는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모자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 귀 만드는 영상은 이제 2편으로 나눠져가지고요. 2편 보시면 됩니다.